사람마다 이게 좀 다 이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지. 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맛있게 잘 드세요. 느낌으로 사는 거 같아.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뭐 잘 못 가는 거를 예상한 건 아니지만 어디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해외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한국에서 뭐 매번 내가 LP샵에 막 되게 좀 조심스러운 일이잖아. 와우. 어려운 일이고. 그러니까 와. 예상하지 못해도 내가 해외를 나가는 게 그것도 자주 나간다고 해도 거의 사는 건 아니니까. 한마디도 안 해. 와. 좀 길게 보는 나의 LP에 대한 생각을 해. 듣고 있니? 오케이. 듣고 있어, 듣고 있어. 아, 나 살 너무 쪘어. 나도 많이 쪘어. 야, 그럼 운동이나 한번 하자. 땡기자. 운동? 갑자기? 응. 운동? 갑자기? 아니 내가 운동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새 계속 작업실에 막 있고 근데 밤새고 막 계속 요새는 잘 안 하지. 근데 내 안방에 저거 턱걸이를 해놨어. 편하게 툭 하고 그냥 턱걸이 할 수 있는 그 철봉은 그래서 해볼까? 그래서 저거를 했지. 해봐. 하기 싫어. 너무 하기 싫어. 나는 난 턱걸이 하루에 딱 정해놓은 게 짧게 그냥 짧게 세 개만 딱 해. 어? 딱 세 개. 30개. 에이씨. 하면은 오늘까지 3시, 6시까지. 저거만 하는 거야, 저거만. 할 거만 하고 아니, 아니면. 또 예전에 짐승돌아니였으니까. 아, 또. 아크로바틱도 진짜 많이 하셨고. 최고, 완전 짐승돌이었어요. 너와의 시작으로. 아, 내가 또 야, 오늘... 근데 이거 좋다. 그쵸? 와, 사이버 가수 같기도 하고. 저 하면 진짜 찬영이 싫어하는데. 와. 진짜? 그대로 내보내주세요. 가요 이제 연말 세식 네, 가요 대제전 때인데 이거 어게인 어게인 할 때예요? 아, 거, 아마 그때 이거 MC 스케일 MC 스케일 거의 노래할 때 집중력이 되려고 그치? 네, 노래